부부의 내외가 공방이 든 지가 옛날 꽃날이고, 엄마, 옛날부터 부부의 공방이 났대. 너는 너, 나는 너, 무늬만 부부라 이거야. 엄마, 아니에요. 차라리 이혼하자, 하지. 왜 이렇게 살아? 애들도 있고. 핑계대고 왕자 있네. 장난해요, 엄마? 애들 때문에? 그것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이것저것 뭐 사업 일합시고 뭘 하다가 돈도 많이 까먹고 막 그래서 누가? 신랑이? 제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혼을 했다가 또 다시 또 결혼 재결합 한 거거든요. 혼인신고를 다시 했어? 미쳤는갑네. 왜 해? 나 너무 화가 난다. 재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한 5년? 근데 바람은 왜 피는데? 바람이라기보다도 이제 사업을 합시고 하다가 이제 그 김창희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사이로 그냥 지냈는데 지금 만난 지는 1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엄마, 근데 엄마 들킬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기도 하고요. 뭘 어떻게 해? 해야지. 에?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못 헤어지겠어?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장사, 호프집을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왔거든요. 그럼 그거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거기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뭐를 도와줘? 호프집에서. 호프집에서 같이 서빙해주고 막 이런 거를? 직업이 없어? 아니, 휴직했어요. 휴직했어? 네, 회사 일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휴직해서 근데 지금 한달 정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엄마 둘이 들켜 신랑한테 괜찮겠어? 그러면 안 되죠. 괜찮겠어? 그냥 이혼 도장 찍고 이 친구랑 살래? 그건 또 아닌 그건 아니지. 것 같고.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만나는 거를 나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 저거 오늘 온 거는 그것도 그거지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장사가 안될 수밖에 없지, 엄마. 장사가 되겠어? 지금 언제부터 장사 안 됐는데? 오픈한 지 6개월 됐어요. 그러면 6개월 내내 이 지금 남자친구가 해주는 거야? 아니에요. 그치? 도와준 거는 한 달. 한 달? 장사 안 되는데 언제부터 안 됐냐고 물어보잖아. 한달 되고 그 개업발이었나 봐요. 한달 되고 이제 호프집이라 비수기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또더안 되는 엄마 보고 누가 지금 문서 지으라 했어, 작년에. 이런 데 와가지고 봤거든요. 괜찮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뻥카인데, 문서가. 뻥카라고, 뻥카. 가짜 문서라고, 가짜. 올해 엄마가 성 좋으니 들어, 예? 엄마야. 올해 들어도 작년부터 뭔가를 하고 싶은 건 사실이야. 근데 워낙 돈이 없었어, 엄마가 시작할 때. 지금 가게를 하실 때. 자, 정리부터 하자. 엄마, 일단 네가 궁금한 거. 가게가 문서를, 그 문서는 뻥카다. 잡아서는 안될 문서였다. 이해하셨지? 엄마가 공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또한이도 돈이 없었단 말이야. 예? 지하금전이 풍족한 상태에서 그 문서를 잡은 게 아니야, 엄마.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반은 지금 거의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가게 장사를 했어. 긁어 모아서. 아니에요. 맞아요. 빚 안 졌으면 다행이야. 어디서 대출 안 받아가지고 가게 안 차렸으면 다행이라고. 엄마, 바보야, 바보. 그 문서는 잡아야 될 문서가 아니야. 올해도 문서 운이 들고 성주 운이 들었다 해도 올해도 그냥 스쳐 지나고 엄마는 직장 생활 했어야 돼, 이 양반아. 예? 문서가 나중에, 진짜 문서는 나중에 든단 말이야. 이해하셨어? 올해는 운기만 들어오고, 작년부터 그 기운을 탔다가 올해 운기만 돌리고, 진짜 문서는 나중에 들었다고, 이 엄마야. 그 문서 누가 잡으래?
터에서도 합수도 안 받아져 있고, 그 다음에 가게가 이렇게 줄비하게 있는 데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가 가게가 골목이 그렇게 완전 넓은 골목도 아니야. 엄마, 나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가게가 다닥다닥다닥 뭔 이렇게 유흥업소 술집 같이 엄마 무슨 식당가 막 이런 데가 그 사이에 가 있냐고. 아니요, 대로변에. 대로변에, 그러니까 도로변에 그 가게가 다닥다닥다닥 붙어져 있는데 어디만큼 있어? 아니야. 근데 이 터도 잘못 잡았고. 좀 저렴한 데 들어갔어요, 엄마? 아니요, 비싸요. 그왜 들어갔냐고. 터를 누가 봐줬어? 괜찮다 해서 언제. 그러니까 터를 보고 들어갔냐고, 엄마. 그전본 사람이 터를 왔었어? 온거 아니고 주소 알려주고. 주소 알려주고, 터고서 지냈어? 그 양반이 와서 지내줬어? 이렇게 똥이나. 그한 번만 지냈어? 어떻게 했어? 한번 지냈죠. 근데 엄마, 그럼 다니는 점집이 있단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여기 너왜 왔냐? 점집 거기도 뭐 처음 가본 거니까요. 아니, 그래도 몇 달은 다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엄마, 잘 들어봐요, 엄마에. 자, 그 가게 문서는 어찌 됐던 간에 이제 내보낼 수도 없잖아. 나가야지, 문서가. 안 나갈 건데. 맞아요, 아니에요? 문서가 안 나갈 건데, 잘. 그럼 이제 문서를 어거지로 내는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 내놓는다 해도 잘안 나갈 것 같아요? 네. 훅 나가는 게안 보여요, 근데다가 이 엄마야, 응? 이거 지금 가게 할때 신랑 돈 끌어다가 했어요? 아니면 본인 돈만 했어? 제가 그냥. 신랑 돈은 안 끌어다 했어? 응. 근데 엄마, 훅 나가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다려 봐서 잘될 건지 아니면은 내놓는 게 나은 건지. 그래도 좀 장사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왕 잡았으니까. 차라리 물 돌려서 하는 게더 낫지. 안 나갈 거니까. 사실 거기가 뭐가 좀 개발 좀 된다 그래가지고 좀 힘들게 어렵게 또 비싸다는 거 감안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드니까 세도 비싸고 얼마예요, 새? 450. 미쳤다. 왜 그랬어, 엄마? 지금 목매달인데. 너무 힘든 것 근데 지금 이 불경기에 누가 그 월세 주고서 가져가냐? 아니야, 엄마. 미치고 환장하겠다. 근데다가 엄마 자 봐봐라. 엄마가 지금 나가는 상대야. 7성도 들었어.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엄마. 봄자락까지, 여름자락까지 미칠 것 같은데. 머리에 삐안 꼽으면 다행이다. 근데다가 엄마, 이 대주랑 계속 만나지. 엄마 너 들켜. 들킨다고. 헤어지는 게 근데 이 대주 고집 세. 지금 만나시는 분. 고집 안 세요? 세요. 엄청 셀 건데. 신랑은 물인데, 그에 비하면. 그지? 엄마가 생각해도 그치? 왜그 선을 넘어붙냐? 그냥 친구로 두지. 가게는 가정 이제 없어요. 들쳐거릴 건데, 본인. 헤어지라고 말안 해요? 신랑하고?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저도 미혼인 줄 알아요. 거기도 미혼인. 결혼생활 하는지 몰라, 지금? 미쳤다니까. 근데 엄마, 나중에 진짜 간제낀다. 너 어쩜 좋냐. 미쳤어. 왜 그랬어? 이 사람 고집 장난 아닌데.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주 둘자로 된데 총각한 사람인데.
한번 헤어졌다가 또 어떻게 또 가게 또 시작하면서 또 연락이 또 돼가지고. 엄마가 먼저 연락했어? 아니요. 네, 헤어지고 연락을 안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정리하면 안 돼? 해야죠. 해야죠. 근데 엄마 이게 지금 가게가 완전 대로변이야. 완전 이렇게 사거리, 오거리 막 있는 그런 4차선, 3차선 이런 대로변이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큰 대로변이냐고. 네, 좀 큰, 네. 그냥 이쪽 이렇게 2차선 아니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으로 2차선, 이쪽으로도 2차선 2차선, 아니면 4차선 있는 데야? 응. 근데 엄마 잘못 얻은 것도 잘못 얻었어. 왜 이렇게 큰 거를 얻어서 지금 이 고략질을 하냐? 문서도 잘안 나가는데. 바보. 알아보고 하지. 자, 엄마. 일단은 털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문서를 유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엄마가 돈이 지금 바닥이야, 거의. 몇 개월 못 버틸 것 같아. 내년, 그러니까 갑진년, 가을자락까지 못 버틸 것 같아, 엄마.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빚에 빚을 내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냐고, 엄마.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예? 엄마. 그리고 이 지금 밖에서 만나는 문 밖에 그대는, 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관제 껴요. 엄마 혹시 이 지금 밖에 있는 남자한테 돈 끌어다 쓴거 있어요? 전혀. 저는 때 쓰면 안 돼, 이 전혀. 남자한테는. 썼다가는 엄마는 난리 나는 거야, 그 순간. 이해하셨지? 이 남자 정리해야 돼요. 약속하실 수 있을까? 해야죠. 근데 지금 당장에 이제 알바생 쓰기도 좀 버거운 알바생이 상태에서.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완전히 망신망신 개망신에, 신랑이 아는 순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엄마가 결혼 생활 하는 거 있잖아. 이 남자가 대 들키면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이 지금 문 밖에 있는 그대가 가만히 더 안 있게 생겼어, 신랑보다도. 아닌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엄마에. 나중에 큰일 나요, 엄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도 엄마가 지금 목매달이란 말이야, 상황이.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성 통곡하고 싶다, 지금. 네. 아니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근데 엄마가 지금 이 환란이 언제부터 왔냐면, 40대부터 왔어요, 40대 중반부터. 마음 못 잡고. 아니에요. 그때도 한번 40대도 한번 손 털으라 했다고 엄마. 호주머니에 돈이 한번 나가라 했다고. 이 지금 남편분하고 같이. 돈이 한번 큰 돈이 나가라 했다고. 남남이 되기 전에. 아니에요. 아, 고개만 하지 말고 좀말좀 해봐. 가정이 깨지기 전에 돈 먼저 나갔다고 이 양반아. 네.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또 돈이 또 이혼해 놓고 다시 조금 몇 조금 모아가지고 지금 또이 난리야. 그리고 엄마는 잘 기억해둬요, 엄마에. 이렇게 사고를 치면 안 돼, 엄마, 우리 엄마. 예? 이해하셨어? 이 지금 가게 터는 엄마 운기에 너무 버거운 문서를 지셨고, 이해하셨지? 그리고 작은 문서를 지었으면 이렇게 머리 아플 일도 없었고, 엄마. 그 다음에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예? 올 가을에나, 예? 여름이 다 지나고, 여름자락에나, 했었어야 하고, 종목도 그 종목이 아니었었고, 이해하셨어? 큰돈 벌라고 했다가, 큰돈 나간다가, 지금도 지금 끌어다가 지금 월세 때려 맞고 있고, 엄마, 식자비, 이게 식재료비 다 내고 있거든.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업종이 저하고 안 맞아요. 네. 그걸 하나. 누가 엄마 보고 술집을 하라 그래?
어떤 호칭이 맞나요? 어? 엄마가, 누가 엄마 보고 술집을 하라 그래? 엄마가 맞대? 잘 이끌어 나간대? 물, 그것도 이렇게 큰 물건을. 물과 관련된 건다 맞다고 그러죠. 물과 막 관련된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 식당에서도 소주 나가, 맥주 나가. 아닌가요? 어? 편의점도 하다못해 주류 들어와요. 엄마, 차라리 편의점 하지 그랬어. 흑부집이 더막 맞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웃기고 앙져있네. 몸으로 하는 건 젬뱅인데, 뭘. 엄마 몸으로 하는 거잘 못해. 에? 지금 가서 개고생하고 있잖아. 어? 몸땡이는 아파 죽겠고, 피곤은 하고, 잠도 부족하고, 아니야? 맞아. 어? 어? 손님 없으면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후, 바깥에 쳐다보고, 한숨 쉬고 앉아있는데 뭔 소리야, 지금. 어? 조금만 몇 테이블 들어오면 정신이, 두 테이블, 세 테이블만 들어와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엄마야. 근데 나 몸도 약한데. 이 남자를 분 밖에 있는 그대까지, 이힘 좋은 남자까지 어떻게 상대하냐.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죽겠지, 기빨려가지고. 자, 엄마. 답을 줄게요, 엄마. 네. 예? 어쨌든 이 문서를 내보내시려고 하면 내보내시고, 선택을 하셔야. 예? 예? 근데, 월세 매달 나가가지고 내년 여름까지 버티는 돈보다는 더쌀것 같고. 이해하셨지? 정성 들일 때. 그래서 석달 안에, 두달 안에 내는 거 목표 삼으시고. 이해하셨지? 그 다음에 또한이도 이거를 가고 털을 달래기도 조금 힘들어. 엄마. 예? 그러면 엄마는 만신을 가가지고 자주 들락날락 해야 돼, 만신. 이해하셨어요? 그 문서를 지키고 기운을 돌리려고 하면. 응? 이해하셨어? 둘 중에 선택은 엄마가 하셔. 이해하셨지? 예? 가을자락까지 버틴다. 2번이다. 엄마의. 아니면 그냥 문서 정리하는데 2, 3개월 걸리더라도 정성 들여놓고 문서를 내보낸다. 어쨌든 둘 다는 어쨌든 정성은 들이긴 해야 되겠지? 가로 가든 세로 가든. 그지? 그 다음에 어쨌든 문서를 정리를 하든 아니면 장사를 잘 되게 하든 엄마 이 남자는 100% 떼야 되는 건 확실하다. 안 그러면 넌 가정 쪽박 낸다. 그러면 노후가 너무 비참하다. 이해하셨지? 응? 지금도 주랑 각기야 사실은. 관심 없어요. 본인한테. 있어요? 있던가요? 별로 없는데요. 응? 챙기기는 챙깁니다. 들어온가, 나간가, 뭐 한가, 이전은 할 겁니다. 예? 빈도수가 잦지 않아서 그러지. 좀 걱정되지만 관심 없어요, 사실은. 왜? 문 밖에 있는 그대한테 마음을 다 뺏겼거든.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어쨌든 헤어지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붙인 이 지금 문 밖에 있는 그대하고 합의를 붙여주는 게 힘든 거지. 예? 띄어내는 건 쉽습니다. 합의도 붙일 수도 없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둘이 뭐가 맞냐면요. 예? 마음을 주고받는 게잘 맞아요. 맞을 거예요, 아마. 나를 좀잘 이해해주고, 조금 말 따뜻하게 해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말도 조금 잘 하고요, 이 대주가. 이문 밖에 있는 그대가. 그리고 바람둥이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띄어내기가 더 힘듭니다. 본인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가정이 있는 여자였으면 이 지금 문 밖에 있는 그대는 안 만났어요. 100%안 만났어요.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성격입니다. 고집 엄청 셉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들키는 순간 방 안에 있는 남자가 난리 나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있는 그대가 쫓아와 그랬어요.
그럼 관제 망신수겠지? 자, 정리합시다. 네. 이해하셨지? 끝.